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주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했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사실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바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뭘 보느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연약한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나약한 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국에도 요즘 뭐 기도원이 참 많아요. 한국에 가니까. 교회마다 기도원 간판도 그리 많아요. 그럼 뭐 하노 했더니만은 상담해 준대요. 상담해 주는데 그건 당연히 기도를 해 준대요. 기도를 하면 뭐 네가 미래가 어떻고 뭐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그렇게 해 준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영안의 눈을 열어서 자기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남의 단점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 봉사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여기 와보니까 귀한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봉사하는 거예요. 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지만 아마 길흉사, 흉사에 가면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에. 제가 있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난 그렇겠습니까? 흉사에는 이 양반이 가면 반드시 있습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 이런,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랑이 넘쳤어요. 사랑이 넘치니까 이 감사가 떠나면요, 사랑이 없어져요. 자기 계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모든 죄를 다 덮잖아요. 남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잖아요. 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우상의 그 기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가정 출신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냥 적당한 믿음이 아니고 이런 환경을 극복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교인들이 필라델피아도 이 교회에 몰려다니고 저 교회에 몰려다니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세히 보면요. 이동 상황을 보면 다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가 그래요. 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게 그 바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이 뭐냐 하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마 우리 그 김 목사님도 미주 선교신문도 아주 잘 만들더네요. 만들고
또 이렇게 인터넷 복음방송도 벌써 오래전이야. 한 10년 됐지요. 참 오랜 세월 그래도 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로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뭐든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제가 발행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70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벌써 한 8년 동안 제가 북한 선교를 했어요. 한 오래전에 북한 선교를 했는데 제가 뭐 북한에 대해서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뭐 연구한 것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 그냥 공부한 것도 없어요. 한국에 가니까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이 와가 있는데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뭐 이민 생활 해봐야 이민교회 목회해가지고 은퇴하고 나면요. 뭐 이민 목회자들 무슨 뭐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국교회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은퇴하니까 뭐 10억에다가 또 아파트에다가 뭐 자동차에다가 그건 늘 골프하러 다녀요. 축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관문을 겪지 않고서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희생 없이 다른 사람 쳐다보고는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은 누가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의 씨앗은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할 때나 한국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손해가 나도 내가 어떤 목표가 서면요. 반드시 그 일을 하고 마는 사람이 접니다. 야, 손해나고 이익 보고 그걸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야, 저는 반드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선교 훈련은 또 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북한의 그 만나 의뢰라고 여러분 그 처음 듣지요. 우리가 그 만나 의뢰가 뭐냐 하면은 살을 페트병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에 달러도 넣고 또 거기에 쪽보금도 넣고 거기에 스타킹 같은 거 이제 그 가벼운 것도 넣고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손편지도 쓰고 해서 그것을 바닷물을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보냅니다. 야, 그 일도 하고 또 그다음 풍선을 띄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요즘은 좀 이 정권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걸 좀 잘 못해요. 잘 못해서 이렇게 요시찰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시찰 인물 봐도 괜찮아요. 뭐 저는 여기 필라델피아에 뭐 한 30년 가까이 살면서도 3.1절이나 8.15 때나 뭐 다른 분들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저는 거기 가서 만세도 안 불렀어요. 저희 조부님은 3년 6월 동안 독립운동 하다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 옥고를 치른 사람입니다. 아마 내가 그 한국에 가니까 그 유가족이 왔다고 해서 그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 하는데 그때 나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 모여 그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는 걸 제가 낭독을 했어요. 제가 낭독을 하고 그래도 한국에 가면 제가 좀 잘 팔립니다. 야, 그럴 수밖에 뿐이잖아요. 내가 참 정말 대를 위해서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대를 이었고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자기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다시금 우리 김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 그 호텔에 오더니만은 자동차 키도 저한테 맡기고 그래 갔어요. 이거 사실 뭐 다니면 어디에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예. 제가 그 저 필라델피아 있을 때는 이 다른 분들 대접을 잘했어요. 내 호주머니 돈이서가 대접한 거 아니에요. 시큰 대접받고는 무슨 돈 가지고 저를 대접하느냐고 그래요. 전 그랬지 하고 그렇게 안 와요. 야. 여기에서 그래도 때때로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걸어 다니질 못하잖아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가 바로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게 바로 넘치는 은혜고 넘치는 축복이에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그 다섯 개를 드리게 될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릴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